바다 때문에 가, 어! 아닌 것 같은데? 어! 아닌가? 어! 어! 무겁다! 어!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해에 왔습니다. 짜잔! 드디어 캠낙을 하러 남해에 왔어요. 저번 영상에 보여드렸던 루프탑 텐트를 오늘 게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낚시는 여기서 원투 낚시를 해보려고요. 원투 낚시 제가 웬만해가지고 성공을 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더 열심히 한번 더 멀리 한번 던져보려고요. 뭐라도 낚아가지고 우리 수행님들한테 보여드려야 할 텐데 말이죠. 무튼 일단 텐트부터 딱 펴가 앉아가 이렇게 풍경도 좀 감상하다가 바로 원투 낚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 와, 여러분, 저 지금 바다 앞에 딱 집 한 채 쪼매나 옥탑바 하나 지어 올린 느낌입니다. 엔카페입니다. 바다 위에 커피 한 잔. 때마침 지나가는 저 옆에 이럴 때가 아니지. 오늘 원투 낚시를 성공해야 하니까. 가만히 얘야, 가만히. 와, 힘 진짜 세다. 여러분, 요번에 산 지렁이들이, 와. 아니지? 야, 그거 내 의자인데? 요번 개미 의자에 올라왔는데. 여러분, 개. 여러분, 방울소리가 났는데요. 뭔가? 아이, 참. 내 방울소리에 내가 놀라네. 바다 때문에 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무겁다. 성공이에요. 와, 첫 턴부터 성공입니다. 아, 뜨거. 아, 내가 걸리붙다. 더 커서 온나. 하라. 입질이 가. 아니지? 이거 입질이다. 이건 입질이야. 이거는. 너무 빨리 쳤나? 와, 여러분, 입질! 대박! 내가! 이거 거기 없어, 짜지? 분명히 정확한 입질이야. 거기다! 야! 또 보리멸 올라왔어요. 짠! 여러분, 투 보리멸, 투! 만약에 또 보리멸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는 보리멸 파츠인가 봐요. 야는 왜 소식이 없나? 다시 캐스팅해야 되나? 뭔데 이렇게 무거운 건데?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뭔데 이렇게 무거운 건데 했는데 이게 뭐지? 여러분 반응이 없어서 꺼내보려고 했는데 묵직해서 이게 뭐지 했는데 여러분 이거 놀래미? 오늘의 세 번째 곡입니다. 놀래미. 넌 더 커야 할 것 같으니 보내주겠어. 맞아! 아닌가? 내가 건드렸나? 고기다! 고기다! 또 보리멸!
여러분 여기 보리멸 밭인가 봐요. 와. 이 색깔 참 고역네. 대박 바꿔. 바로 앞이 산이라 그런지 여러분 지금 아디다스 몸이 날아다녀요. 어, 먹이 물린 거. 어, 던지자마자 왔어? 온 거 같은데? 던지자마자 온 거 같습니다. 여러분! 오,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던져야지. 여러분, 원래 이때까지 원투 낚시하면 의자에 앉아갖고 이것만 봤는데 오늘은 고기가 잘 나오니까 뭔가 정신이 없네요. 네. 안 가. 여러분, 낚싯대 펴놓고 지금 처음 앉아요. 보리멸 세 마리에 놀래미 한 마리. 근데 보리멸이 저 정도면 큰 건지 작은 건지 감이 안 되네요. 내꺼! 내꺼! 무엇이냐? 와! 또 보리멸입니다, 여러분! 와, 근데 사이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야. 여러분, 여기 보리멸 받친 거 맞네요, 진짜로. 던지면 물어, 던지면 물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우와! 아, 야! 선생님들 노을이 너무 예뻐서 카메라를 들어봤어요. 자, 여러분, 뭐 어떻게 훑다고 또 여러분, 여기 모기가 진짜로 많아요. 다 좋은데 뒤에 산이 있어. 아까지 모기가 아디다스 모기가 장난이 아니네요. 무튼 오늘 이렇게 캠낙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먹을 것도 사왔습니다. 앵정TV 식구들이랑 오늘 같이 왔는데 총 3명이라 가지고 좀 넉넉하게 준비를 했어요. 요거 삼겹살도 굽을 거고, 요 며칠 전부터 계속 요 골뱅이 비빔면이 먹고 싶어갖고 요 삼겹살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겹살부터 굽고 골비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부터 얹고. 자, 여러분,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아, 모기 때문에 좀 고생했긴 했는데 맛있을 것 같아요. 우리 씽님들 한 쌈 싸드리고 먹겠습니다. 자, 씽도 아. 여러분, 지금 조명이 뭔가 이상하죠? 사실 이렇게 늦게까지 할 줄 모르고 조명을 챙겨오긴 했는데 배터리가 너무 빨리 나가버가지고요. 고기를 너무 오랫동안 먹었는 것 같아요. 완전 진짜 초보 캠퍼 티를 팍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대폰 조명 두 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야? 여러분, 이거 뭐죠? 이거 보세요. 꼼장어 찾으셨다, 꼼장어. 오늘 마지막 고기 배도라치네요, 배도라치. 오, 목이 테러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으악! 제거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저 초보 캠니니의 캠핑 낚시를 해봤어요. 아, 근데 해가 이래 빨리 질 줄 몰랐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늦게까지 할 줄 모르고 조명을 제대로 준비를 못 해가지고 휴대폰 조명을 지금 두 명이서 하늘 위로 들고 저를 비추고 있는데 캠핑은 정말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를 새삼 한 번 더 느낍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들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근! 아, 여러분! 두레방을 까먹었어요. 아까 잡은 거 보리멸 한 마리 넣어놨는 거 깜빡하고 있었지 뭡니까? 이런! 야, 이거 두고 갈 뻔했네요. 리멸 다음에 또 보자꾸나. 보내줄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이제 진짜 끝! 라일러, it's all inside your head. Eleanor Roosevelt said, No one can make you feel inferior without your consent. So let your light shine.